안녕하세요 여러분, 진홍앵우입니다. 네, 오늘은 왜 이렇게 또 제가 카메라를 켰냐면요, 바로 입술을 또 리뷰해보려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고요. 또 어퓨에서 여러분 일을 냈습니다. 또 가성비의 갑, 저렴한 로드샵의 최고봉 어퓨에서 어퓨 과즙팡 무스 틴트 말린 과일 에디션 4가지 컬러가 새롭게 나왔습니다. 그러면 바로 입술에 발라볼까? 그 전에 구독,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. 안 되면 미워할고요. 핑크로 착색되는 게 아니라 천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됩니다. 아주 very good good. 첫 번째 컬러는요, Thank you so rich. Thank you. Next. Thank you so rich. 컬러 발라볼게요. 팁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사선으로 깎여 있고요. 굉장히 몽글몽글할 것 같은 Thank you so rich. 오, 시원해. 오, 너무 예쁘다. 내 컬러야. 딱 이름부터 그냥 싹 바르고 맘마 했는데 바로 지 혼자 이렇게 싹 완성되면 난 할 게 없어서 좋지. 그라데이션. 그라데이션 했을 때는 되게 약간 톤다운 핑크였는데 풀립으로 발랐을 때는 톤다운된 MLBB 컬러에서 레드가 한 스푼 쏙 들어간 그런 굉장히 예쁜 그런 데일리로 바르기 정말 좋은 그런 립인 것 같아요. 첫 스타트부터 아주 좋아요. 바를 때 굉장히 촉촉하고 쿨링감이 있어요, 립인데. 요플레 현상 같은 거 하나 없이 굉장히 매끈하고 얇게 발리네요. Thank you. Next. I'm so fucking afraid of my ass. 다음 컬러는요? 너 지금 어디야? 너 지금 어디냐고! 컬러 발라볼게요. 그라데이션. 오, 붉다 붉어. 그라데이션 풀립. 진짜 오디가 생각나는 그런 오디 레드 컬러? 요 레드 컬러인데 쨍한 레드에서 나 탁해질 거야 하다가 만 그런 엄청 쨍하지도 엄청 탁하지도 않은 딱 그런 중간 정말 오디가 생각나는 그런 레드 컬러예요. 핑크 레드? 너 지금 오디아 컬러를 바르니까 얼굴이 조금 더 화사하고 조금 더 하얗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. 너 지금 오디아라고 외쳤잖아요.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기다려! 곧 감. 너 지금 어디냐고. 어, 기다리라고. 곧 감. 기다려 곧 감 발라볼게요. 패키지부터 아주 쫘앙쫘앙하네요. 어, 기다려 곧 감. 그라데이션. 플립. 정말 웜톤이들을 위한 그냥 딱 웜톤들 너희들 사 너희 심장 쌍야 저격할 거야 약간 그런 딱 탁한 오렌지가 생각나는 그런 오렌지 브라운 그런 컬러인데요. 정말 웜톤 분들이라면 누구나 실패할 수 없는 누구나 성공적일 그런 정말 딱 정말 아 너무 예쁘다 이거. 근데 이제 마지막 컬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. 토마토는 채소지만 발라볼게요. 토마토는 채소지만. 그라데이션 플립. 토마토는 채소지만 컬러는요 딱 누가 봐도 칠리 컬러 아닌가요? 일단 오늘 나왔던 말린 과일 에디션 중에서 제일 화사하고 튀는 컬러?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칠리 컬러라서 칠리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실패 없는 컬러일 것 같아요. 이 컬러 같은 경우에도 너 지금 오디아 컬러처럼 피부톤을 조금 더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컬러 같아서 굉장히 예쁘네요. 이렇게 어퓨 과즙팡 무스 틴트 말린 과일 에디션 4가지 컬러를 입술에 발색을 했는데요. 일단은 컬러도 정말 쨍쨍하게 입술에 착 발색이 잘 되고요. 입술에 올라가는 그 사용감이나 이 팁의 질감도 너무 좋고 립의 질감도 너무 좋아요. 이 두 개의 궁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정말 정말 몽실몽실하게 발리고 시원하게 발리면서 마무리는 정말 벨베티하게 마무리가 돼서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. 정말 입술을 보시면 요플레 현상이나 주름 끼임이나 막 두껍게 올라가는 느낌이 없죠.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살짝 패키지가 좀 단점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면은 뚜껑 컬러도 똑같고요. 이 본통은 컬러마다 다 다르지만 컬러 네임을 보려면 여기 밑에 바닥을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요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. 느낌? 오늘 이렇게 말린 과일 에디션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.
또 정말 올 가을에 되게 잘 쓸 것 같은 그런 무스 틴트를 또 발견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요.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. 안녕, 이상 진홍앵우였습니다.